엑스프로트의 뷰파인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어드밴스드 하이브리드 멀티 뷰파인더라는 상당히 긴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자식, 또 광학식, 또 그리고 전자식 레인지 파인더, 이세 가지 뷰파인더 스타일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여타의 카메라들이 광학식이나 전자식 뷰파인더만을 사용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 뷰파인더 스타일을 자주 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후지필름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엑스프로트는 세 가지 뷰파인더 모드를 이용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 하이브리드 뷰파인더이자 멀티 배율 렌즈에 따라서 뷰파인더 배율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기종이기 때문에 편의성이 더욱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일반 광각 모드를 한번 사용했을 때 우측으로 뷰파인더 레버를 2초 이상 가격주하게 되면은 뷰파인더 배율을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광학 뷰파인더면서도 상당히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인데요. 지금 165줌 렌즈를 탑재한 상태인데 역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줌 렌즈 상태에 따라서 가이드가 변화되면서 촬영하게 되는 초점 영역을 기존 레인지 파인더 스타일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게 이용했던 부분은 거의 세밀한 초점 촬영 화각을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MF 수동 초점을 이용할 때도 연동이 되면서 상당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뷰파인더에 카메라를 달아서 촬영하고 계시면 상당히 불편하게 이용을 할 경향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화질이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전자식 뷰파인더도 XT1보다 살짝 떨어지는 사양이지만 크기의 배율에 있어서 살짝 부족하고 체감 뷰파인더 화질 화면의 화질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XT1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광학식 뷰파인더와 전자식 레인저 파인더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T1보다도 훨씬 더 앞선 사양이다라고 판단이 되겠으며 시도 조정 다이얼이 추가되었고 16mm의 아이포인트 설계가 13mm에서 16mm로 변경되는 등 보다 더 향상된 성능 사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이러한 설계는 사실상 판매에서 아주 큰 영향을 대중적으로는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후지필름의 개발진들이 이러한 부분을 꾸준하게 개발 또 발전시키고 있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싶고 실제로 썼을 때또 단순히 성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에 대한 감각 자체가 상당히 편리한 그런 기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전자식 파인더인 ERF를 사용하게 되면 우측 하단에 작은 소형 화면이 등장하는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살짝 화면을 움직이겠는데요. 우측 하단에 실제로 촬영되는 마치 EVF 파인더가 OVF 파인더 안에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색상 석정이라든가 화이트 밸런스, 촬영 구도, 그러니까 촬영 화각 이런 부분을 아주 정밀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광학 파인더, 또 전자식 파인더, 또 전자식 레인지 파인더까지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기종으로 평가합니다.